아이들을 낮에 이제 이렇게 위에다 올리고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한 올라와 보니까 한 7시 정도 이제 해가 지고 장마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장마비를 한번 맞춰주려고 합니다. 비를 마지막으로 비를 맞춰줍니다. 제가 이제 이게 물준지좀 오래됐어요. 5월 달에 한번 주고 난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을 잘 날려고 물을 한번 듬뿍 비보약을 한번 듬뿍 먹여줄 예정입니다. 오늘 밤중에 먹여주고 이게 언제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밤중에 먹여주고 이렇게 옥상에서 좀한몇 시간 동안 먹여주려고 그래요. 많이는 안 먹여줄 거고 한 지금 7시니까 한 3시간 정도? 네, 한 10시까지 먹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요거 파라솔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파라솔을 이렇게 이제 접었는데요. 다이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짜르르 비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뻐요. 색깔이 밤중에 찍는데도 예쁘게 나오네요. 백봉. 뒤에도 비를 짜르르 먹고 있습니다. 짜르르 먹고 있어요, 비를. 러우. 러우가 약간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좀 피신을 시켜놨었는데, 이제 화상 입은 게 거의 이제 회복이 됐네요. 옛날에 키우던 거. 모두 약간 화상을 입었었고, 백봉도. 네, 요거는 예쁘죠? 이름 이상. 네, 요거 동민. 이거는 한얍 농기시마. 네. 요거는 백설공주. 크로커다일. 네, 이건 석연아 금. 이거는 올리카테 카바나. 이것도 러우. 네, 러우 다 접신해준 거예요. 꺾어서.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네, 이거는 레드법스다. 레드법스다. 네,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법사. 네, 이거는 집시. 이거는 또비 속에서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을 크림티어 비 속에서 또 다른 매력을 볼 수가 있네요. 로마. 그리고 홍포도입니다. 피패드. 이거는 은대리. 지난번에 다 이름을 불러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 맞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우산 속에 빗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립니다. 정겹게 들려요. 원종 봉랑금, 라울금. 이거는 청옥. 청옥이 아주 예쁘죠.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이건 큐빅 크로스티, 청량월, 오즈목. 이거는 치설송, 러블리 로즈, 홍옥, 파랑새. 까요. 오렌지 멀로. 알프레드 그랍. 이거는 디스페트리아 철아. 양진. 로치입니다. 로치. 나나 후쿠미니. 로치. 약간 화상을 입었네요. 금왕성 철아. 청성리. 청성리.
알찬데 쳐라. 유엔의 진주. 선스타. 선스타. 네, 이렇게 이거는 원종 콜로라타고요. 이거는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입니다. 블루엘프. 러블리 로즈. 네, 민도라. 루돌프.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네, 라밀라떼 쳐라. 네, 이거는 환역동력 쳐라. 네, 호박이고요. 네, 이 아이들은 뭘까요?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아주 열려있습니다. 감자. 콩. 콩콩콩콩콩콩콩콩.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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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감자. 원, 투, 쓰리. 감자. 네, 이거는, 네,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방울방울 열렸어요. 방울방울 열렸습니다. 토마토가. 뭐지? 이겼지? 열린 모습. 수박, 꽃, 상추. 네, 베란다로 내려오니까요. 빗소리가 더 거세어졌습니다. 네. 기보약을 아주 잘 먹고 있네요, 아이들이. 네. 거의 8시 다 돼가는데, 환해요. 그래도, 이렇게 밤에 영상을 찍으니까, 느낌이 또 더 좋네요. 밤에 찍는 아이들, 영상 찍는 아이들. 오래 맞춰주면 안 되겠죠? 한 10시까지만 맞춰주겠습니다. 10시. 2, 3시간만 맞춰줄게요. 베란다 아이들은 물 준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맞춰줘도 돼요. 옥상은 그 에어프레이,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자주 주는데 얘네들은 자주 못 줘요. 그래서 좀 한번 꼼꼼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큐빅 크로스틱. 분낭이, 분낭이, 분낭이. 네, 밑에는 꽃들이 또. 꽃들이 예쁘네요. 꽃들이 예뻐. 제2 거리대 아이들. 비보약 먹는 모습입니다. 빗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빗소리가 아주 좋아요. 이 오색 마삭줄이요. 제가 좀 전에 이거 갑자기 잎이 그냥 팍 말라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색 마삭줄도 잎이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물을 아주 그냥 거의 매일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바싹 말라버리길래 그걸 해줬습니다. 저면간수. 네. 그랬더니 잎이 확 살아나네요. 잎이 확 살아나. 오색 마삭줄. 네. 1인초. 이거는 사피니아가 활짝활짝 아주 그냥 꽃이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너무 예쁘네요. 잎이 오므라들게 했는데 아까 낮에는 활짝활짝 피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뻐라, 예뻐라, 예뻐라. 네. 몇 시간만 맞춰줘야 되겠어요. 네, 너무 많이 맞춰주면 또 아이들이 놀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